안녕하세요. 시디맨 IR.com의 시디맨입니다. 삼성 컬러 레이저 복합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CLX3185WK입니다. 네. 대기 모드 시에는 전력을 얼만큼 사용하고, 그리고 전자파가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시에도, 예열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전압 와트가, 전력 와트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보시면 한 10와트 정도 나오고요. 9와트에서 10와트 정도 나오고, 평균 그 정도 계속 소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전자파는 0.3mg가우스로 아주 낮은 축에 속합니다. 주위에 있더라도 전자파 걱정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컬러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할 내용을 넣고요.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보죠. 예, 지금 예열 때문에 지금 85W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계속 높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 40W에서 최대 뭐 60W, 70W 정도까지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출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순간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출력이 완료됐고요. 네, 전자파 측정해 봐도 네,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전력 사용량도 10W 정도 다 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